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아침에도 봤는데 또 인사하는 게 좋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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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는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사랑합니다. 이거는요 절대 비켜. 절대 가수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 찬양이요? 아, 그래요? 어, 그럼 어, 찬양 시켜 드릴게요. 어, 지금 하실래요? 지금? 헌금송 하실 때. 아, 끝나고 찬양. 아, 헌금송 할 때. 아, 목사님 잘 들으셨죠? 예. 아,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동받았네. 아이고 할렐루야. 저 뒤로 오라는 줄 알았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그랬죠? 각각 나눠준 고기. 거시기, 어식, 어식이요, 거시기? 자, 따라서 해봐요. 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서 각각 나누어 각각 나누어 공기. 그렇죠. 자, 각각 나누어 준 공기.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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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아버지, 여러분도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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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아버지. 아멘. 그들도 아버지라고 해야 됩니다. 아멘.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아멘.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자들이. 창조물 위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아멘. 아멘 안 나오네. 요단강 건너가네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이 비유는 오늘 말씀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아버지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야, 여기 다 박사가 나왔어. 박사. 박사들 딴데 박사들 저기 가니까 박사가 아닌 사람들 많다. 여기는 박사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인류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버지를 섬기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목적이 돼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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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아버지가 없으면 여러분 아버지가 없으면 안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육신의 어머니도 있고 육신의 아버지도 있잖아요. 아멘. 그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없고 육신의 어머니가 없으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지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해요. 아멘. 내가 갖고 싶은 것도 못 가져요. 가고 싶은 것도 못 가요. 아멘. 그렇지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아멘 밤낮 숨을 지켜주시는 아버지. 아멘.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고맙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힘없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괴로운 인생이라도요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아버지를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갈 때에 아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는 누구예요? 그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지난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계시지만 오늘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알고 계시고 아멘. 내가 계획하는 것들도 알고 계시고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원장님과 우리 선전의 그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아이고 왜 그렇게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지요? 원장님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을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입술로 벌리면 크게 부르짖죠. 기도하면 열려지고 풀려지고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생활이 더 나아지는 축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살아갈 때는요 정말 우리는 아버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아버지를 향해서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줬어요? 코에다가 생기. 아, 이거 맞췄어. 야 박수 한번 쳐. 대학교 나왔다니까. 나왔다. 아멘. 이럴 때에는 두 손 들고 크게 아멘 하는 게 맞지. 할렐루야. 코에다가 코로 숨을 쉬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코로 숨 쉬고 입으로 숨 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생명을 너 코에다가 넣어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코로 맡지 않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멘. 아멘. 그것이 곧 무엇을 내냐면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꽃이 있어요? 뭐로 맡아요? 코로 맡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코로 맡을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귀한 것이니까 이 코 꼭 갖고 다니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생명을 주셨다. 생명.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십니까? 우리를 별로 길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그의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무엇을 주셨다? 길러주셨다. 아멘. 하나님은 길러주셨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버릇없는 아들이 나와. 그죠? 참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걱정하게 만들고 아버지의 마음을 울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아버지를 울게 하고 만들어. 아멘. 내가 순종함으로 아버지가 기뻐하고 잘한다 잘한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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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할 건가 잘한다 잘한다 요단강 숨 넘어가 제가요 충청도에 살아요. 충청도 아시죠? 말이 얼마나 늦은지 아세요? 근데 여기는 저보다 더 늦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거리가 가까워 그래요. 거리가 가까워서 그래요? 제가 저기 내려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길러주시고,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터치하시면서, 아멘. 우리의 방향 길을 잡으셔서, 아멘.
위해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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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법도 없는 아들이 나와. 아멘. 그죠? 아멘. 누굽니까? 둘째요. 아이고 이게 무슨 둘째 아들이요. 나지. 센스가 없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누가 나오고 있어? 나. 아우 대학교 나왔어. 이야 진짜. 내 예감이 맞다니까. 나 여기 올 때 우리 여기 대학교 다 나왔어. 그리고 왔다니까. 자 여기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어.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자기 인생 가운데 그동안 살아주고 아버지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모든 것을 써서 준 것을 불구하고 너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버릇없게 말하는 말.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시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그 마음을 그 목소리를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에 충격했을까. 우리 인생이 그렇고. 아멘. 여러분 물고기가 어디를 떠나면 죽어요. 물을 떠나면 그렇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를 떠나면 죽어.
할렐루야. 시대에 따라 우리가 맞추어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면 형통한 복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러자 아버지가 살림을 통해서 각각 각각이라는 말이야. 각각. 아멘. 그죠? 자, 그러면 둘째 아들만 줬어요? 자, 또 누구 줬어요? 자, 큰 아들 줬어. 첫째도 주고 둘째도 줬어.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 없어? 있어. 일가 친척 있어 없어? 있어. 그 다음에 친구들 있어 없어?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아멘. 있지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분들 보세요.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받은 분깃이 있어. 아멘. 이것을 곧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이 주신 나에게 달란트 은사를 받았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사명이 있다면 밤새워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형제들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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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전도의 은사가 있다면 나가서 나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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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네. 몇 시부터 했죠? 예배를? 4시까지. 네? 4시까지. 4시까지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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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끝내려고 그러는데. 금방 시작하신다. 아, 벌써 또 20분이요. 네, 지금. 성령이 하실 때. 감사합니다. 각각 나누어준 분이 있어요. 분깃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줬고 나에게 어떤 사명을 줬고 또 나에게 어떤 사랑을 줬고 아멘.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통해서 승인 받고 그 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일을 해야지. 아멘. 그죠?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천국 갈 수 있고 천국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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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가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명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가 둘째만을 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도 줬고 또 둘째 아들도 줬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12절 가서 한번 봐요. 12절 시작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제 말이 거짓말이요? 참말이요?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죠. 첫째 아들도 주었고 둘째 아들도 주었어요. 아멘.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첫째는 너무 인생 가운데 잘 큰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또 아버지를 신망시키지 않을까 하는 모습을 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는 참 잘 컸어. 그죠? 아 그런데 보면은요 첫째 아들이 뭐가 없냐면
대답 집에 막 꿈먹으네. 그렇지요. 대학교 나왔어. 성경을 보니까 끝까지 읽어보니까 첫째 아들이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사람이 없어. 자, 한 번씩. 첫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현재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 내 옆사람에게 자, 옆사람에게 이렇게 보고서 자, 자,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지금 안 하시면 저 하나님이 다 지금 찍고 있어요. 다 지금 찍고 있어요. 비디오로. 자,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해요. 첫째 아들 사랑하고 사랑해. 우리가 사랑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해 나와야 되고.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 하나 드릴게요. 사랑.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두 번째는 오늘 여기서 보면은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제야. 분노가. 누구 때문에? 둘째 때문에.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곧 뭐라 그러냐면 분하여 몹시 좋은 거요 나쁜 거요? 나쁜 거요. 절대 나쁜 거요. 우리는 분을 내지 말아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지금 나가다가 신발 내 신발 누가 내 신발 신고 갔어? 분내면 안 돼. 누가 내 젓가락까지 할렐루야. 아니 빨리빨리 가. 밥도 나 배고 죽겠어. 빨리 가. 안돼. 기다려요. 아멘. 옛날에 우리 강아지가 있었는데 쉬나우지가 있었어요. 기다려. 얼마나 말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잘 돼. 아멘. 분노가 있으면 안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둘째 아들만 나쁜 게 아니에요. 응?